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남긴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기분 아직도 베트남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또 열심히 여러분들 유튜브로 만나야겠죠. 요런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안 관제 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무이해킹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뭐한 2년 차에서 또 3년 차 정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무이해킹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뭐 나이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까지 했던 그런 경력들이 또 인정이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많이 공개를 했었죠. 근데 요 질문을 가지고 또 현재 상황에서 제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런 상황들이 제가 경험했던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보안 관제 인원들에 대한 그런 생활들은 아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걸러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떤 것으로 가냐? 이게 어떤 분뭐 말하냐면은 무이해킹 쪽으로 갔다가 또 보안 관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무이해킹 쪽으로 하다가 업무는 이게 보안 담당자로 가셔서 이제 보안 관제하고 침해 사고 분석까지 같이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바로 제 케이스였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이해킹 쪽으로 있다가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가가지고 이제 보안 관제 업무, 그다음에 침해 사고 분석 업무,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프라 같은 거 진단 같은 경우나 무이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뭐 종합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일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한 보안 관제나 침해 사고 장비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많은 도움들을 이제 얻었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무이해킹 쪽으로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쪽으로 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안 관제 쪽으로 처음부터 제가 신입으로 했다면은 그 수많은 그런 공격 기법들, 야, 굉장히 많은 공격 기법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도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이 감염이 됐을 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내부로 쪽으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다른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딱 경험을 했을 때 만약 내가 앞에서 무이해킹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얘를 정말로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이 공격 기법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제 무이해킹 업무들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기술 능력들을 쌓고 나중에 이제 침해 사고나 보안 관제 업무를 했을 때 아니면 이제 대기업 쪽 보안 담당자로 했을 때좀 파악하는 게 되게 쉽겠구나.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보안 관제 업무를 하다가 사실 무이해킹 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이제 프로젝트를 아직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좀 프리한 느낌, 뭔가 기술적으로 더 파고드는 느낌, 이런 것들일 거예요. 뭔가, 그리고 배우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예전 이야기고, 그건 되게 예전 이야기고, 연봉이나 이제 뭐 대우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되면요. 이거는 개인 능력이에요. 보안 관제나 침해 사고 분석들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연봉들이 이제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많이 있고, 오히려 이제 무이해킹, 평균적으로 했을 때 무이해킹 인력보다 더 많은 연봉들을 받고, 있어요. 왜 그냐? 그는 이제 시장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보안 관제 쪽과 무이해킹하고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개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우가 더 좋다거나 아니면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무이해킹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고 저는 이제 서론에서 좀 이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안 관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무이해킹 쪽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요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무이해킹 업무를 할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능력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웹해킹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모바일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수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모이에킹의 신입이든 뭐 경력자이든 뭐 경력자는 이제 더 많은 걸 해야겠죠. 뭐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는 리버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범위들을 더 늘려 나가셔야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신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전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력들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요걸 할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차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때요. 경력은 언제든지 다 입력이 여러분들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직종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뭐 헬프데스크를 하시던 아니면 뭐 PC 운영을 하시던 뭐 다른 것들 뭐 보안 관제를 하시던 아니면은 뭐 다른 운영 그냥 장비 운영 쪽에 오퍼레이팅을 하시던 우선은 다 경력은 인정이 된다고요. 하지만은 이 경력하고 거기에 관련된 직급하고 포함되어 있는 연봉 협상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경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는 것은 걱정인 것은 이게 연봉이 더 낮아지냐, 낮아졌다라는 것은 뭔가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런 거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내가 3년차, 5년차 계속 경력이 유지가 되고 다른 회사에 갈 때도 5년차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연봉 협상을 할때 실제 웹해킹이나 모바일 해킹을 하지 않으면 신입 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필수상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입이라고 하는 그 연봉을 줄 수밖에 없죠. 예, 프로젝트를 그렇게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만약 한 3년 차 정도 했을 때 만약 능력들이 그만큼 향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앞에서 했던 그 경력들을 몰아가지고 연봉 협상에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확뛸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대기업으로 여러분들이 금융기업으로 갔을 때 기존에 앞에서 했던 경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그만큼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경력에 맞게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협상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력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이웨킹 업무를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바꿔가지고 전업을 하신다면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예, 우리가 모이웨킹 업무를 할수 있냐 없냐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안관제 업무를 했을 때 내가 모이킹에 대해서 취업을 꿈꾼다. 준비를 어떻게 하냐? 우선 개인 시간 관련된 스터디들은 많은 시간들을 소요를 해야겠죠. 자기가 업무가 이제 8시간이다. 그러면은 8시간을 더 해가지고 내가 그걸 준비를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모이웨킹으로 처음부터 신입으로 준비하는 그런 취업 준비 과정이나 뭐 이렇게 SK 실더스나 K 실더스 아니 K 뭐 키사 쪽에서 가는 K K 실더 맞나? 갑자기 K 주니어, 예, K 실더 주니어, 예, 이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 보통 한 8시간씩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우선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신입보다도 회사 그 중간에 이런 직업들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어렵거든요. 왜냐면 회사 업무들을 유지하면서 또 이제 공부할 시간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조건은 있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업무에서 느끼고 업무에서 볼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간접적으로만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관제 업무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보안관제 업무를 하셨다면은 아실 겁니다. 대외적으로 침해 사고나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웹해킹이든 아니면 모바일 서비스 대상으로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들 뭐 자동 스캐너 그런 여러 가지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패턴 안에는요 네트워크 패킷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침입 탐지 시스템들을 봤을 때 그런 이벤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안관제 업무하는 분들이 공격을 제일 먼저 했을 때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죠. 이게 장점이에요. 사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뭔가 웹해킹이 들어오고 최신 공격 기법들을 뭔가 섞어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사실 모이웨킹 업무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벤트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보통 많이 파악을 하냐? 뭐 트위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누군가가 그런 이벤트 정보들을 뭐 이런 공격들이 진행이 된다.
보통 이런 것들도 다 보안관제 해시했던 분들이 먼저 알아내서 트위터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트위터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모이킹에서 최신 동향들을 파악하는, 그나마 좀 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바로 시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객사 서비스를 대상으로 모이킹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안관제 인원하고 달리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없다고요. 그런데 보안관제에 있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들을 만약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공격들을 시도했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공격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그 공격 대상들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먹히기 때문에 공격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최신 공격 기법이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인원들이 하는 업무들은 뭐냐면은, 그런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정탐인지 아니면은 공격들이 실질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업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들을 파악을 하면은 고객사 서비스 대상으로 이제 이게 시도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스트럭처 취약점 같은 경우인데, 우리 고객사의 스트럭처 환경, 아파치 스트럭처 환경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아파치 스트럭처 공격들이 막 최신 공격들, 어떤 변형돼가지고 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이게 실제 변형된 공격 기법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아, 공격들이 되는구나라고 파악이 되면은 이제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이거 빨리 공격들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심각한 취약점이다. 그게 빨리 패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운영자분들이나 개발자들, 그다음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메일들을 보내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벤트들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업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관제 업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킹 업무하고 결합을 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웹패킹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환경을 구축을 해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나 그런 것들은 이제 신입이나 이런 필수적인 과정들의 하나의 프로젝트 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경력들을 인정을 받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업무를 바꾸려고 하는데,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안관제 업무에서 경험을 했던 그 경험들을 녹아서 들어가야겠죠. 그럼 녹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뭐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이렇게 보안관제 업무를 해봤더니, 집중적으로 이런 공격들이 파악이 됐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동향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공격 코드를 모아봐가지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봤다. 이런 공격, 뭐 웹패킹이나 이런 곳에 적용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환경들이 받쳐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안관제 업무를 할 때, 상황마다 그 고객사 규모나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들어간 그 보안관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요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공공기관, 아니, 공공기관이 아니고 금융권이죠. 예, 금융권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면서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실제 구축도 하면서 이것들을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거나 내부적이나 침해 사고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 요구까지 하면서 이제 경험을 했던 케이스인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업무를 하면서 요거를 다 경험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좋은 플러스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뭔가 침입 탐지 시스템만 이제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 PC만 담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에 대한 제가 이야기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위치들이 없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의 위치에서만 봐야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 통합적으로 이제 봐야 하는 것이고죠. 저희가 이제 공격들을 시도를 했을 때 이런 침입 탐지 시스템들에서 탐지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룰에 의해서, 보통 이제 스노트를 뭐 수리카타 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룰에 의해서 탐지되는 것이고,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는 왜웹 로그 분석 같은 경우 시스템 로그 분석이나 아니면 요것들을 다 모아놓은 어떠한 통합 로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확인을 해봐야만이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메모장에다가 새로운 공격 기법들이 나왔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일어난 거네?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정보나 그런 것들, 만약 이스플로이트 DB나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 기법들이 언제부터 진행을 했었고 우리 고객사 서비스의 어떤 버전들에 의해서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모이킹 내가 이런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으면 구축도 한번 해보고, 공격 시도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구축을 하는데, 오히려 그냥 뭐 이렇게 모이킹 업무 했던 분보다 좀 파악을 되게 좀 쉽게 구축을 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맨날 보던 것이 그런 장비잖아요. 방화벽 같은 경우나 뭐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침입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보안관제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봤던 장비들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제품은 좀 다르겠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또 구축을 하면서 이 시나리오 모의액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요거 필수입니다. 요거 준비 안 하면은 보안관제 경력들이 2년이 있었다, 3년이 있었다고 해서 모이킹 인력으로 뽑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이킹하고 분명히 보안관제 업무하고는 업무가 완전히, 완전이라고 할 수는 그냥 엄연히 다른 것이다.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력자를 뽑는 건 아닙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십니다. 웹해킹하고 모바일 해킹은 필수이다.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강의나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고 정보들이 많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준비하시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현재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고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도했던 공격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한번 반영을 시켜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자, 같이 이렇게 나눔을 가졌습니다.